별PM에서 W까지 별PM W. 어제 본 하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만 같죠? 중부지방을 거쳐 남부지방, 그리고 서울까지 전국적으로 연일 폭우가 쏟아져서 마음이 심란했을 텐데요. 이제 어느 정도 비가 그쳐서 다행입니다. 무궁화 개망초꽃 접시꽃 고들빼기 꽃인지 쓴바귀 꽃인지 하여튼 작고 귀여운 노란 꽃, 날개를 접고 숨죽이는 나비. 꿀을 찾아 맹문동 꽃잎 주위를 맴도는 호박벌. 풀잎에 착 달라붙은 이 녀석 매미 허물까지. 매미야, 고생했구나. 그런데 너 어딨니? 역시 나무에 붙어서 여름을 알리며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있었구나. 반가워. 네 소리 들으니 폭포 옆에 서 있는 듯 시원하다 얘. 8월 초 한낮의 산책길에서 별캠이 만난 8월의 전령사들입니다. 여름엔 다른 계절보다 햇살이 몇 배로 많아서 그런지 우리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 볼만한 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300페이지 한 권이 전부 꽃사진으로 가득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 꽃 서파님 사진 명작 출판 제목 위에 작은 글씨로 이 책은 17년째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간호조무사의 꽃사랑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망망대해의 바다 아주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소록도는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섬으로 작은 사슴을 닮아 소록도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봉사자들과 관광객들도 많이 드나들고 정리가 잘 되어 아름답게 보이지만 역사적인 아픔과 애환이 담겨 있는 곳이지요. 한센병 환자가 치료받고 한센병 환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홍병우님의 소록도의 꽃이라는 시가 있고요. 두 사람의 격려사가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보실까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소록도 주변을 각 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꽃을 카메라에 담았고 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쓴 환자들과의 이야기를 몇 편씩 같이 버무려 놓은 책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꽃이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는 간호사들과 한센병 환자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높은 곳보다는 낮은 데서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작고 소박한 데에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 이야기 중에서 한 편의 이야기를 읽어드립니다.
할아버지, 저 노을 좀 봐요. 바다는 목이 긴 양말을 재미있게 말아 내려놓은 듯 가지런히 바닷속까지 내려가 있더니 다시 바라본 바다는 조금씩 일렁임을 만든다. 그러다 그 일렁임이 노을빛으로 주름을 잡더니 잔주름 치마폭을 만들어 추슬러 올린 후 허리춤에 곱게 곱게 접어 묶음을 만든다. 갑자기 두 귀가 먹먹해져 소리가 없어진다. 대신 노을이 내 귀를 파고들고 두 눈은 곱게 단풍 든다. 할아버지, 저 노을 좀 봐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두 눈은 미동도 없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도 모를 거라는 염려가 막혔던 내 귀를 뚫는다. 며칠 사이 할아버지의 두 볼은 움푹 패였고 고개 숙여 내려다본 손가락은 유난히 길어져 있다. 무슨 놈의 열이 이렇게 나는고? 할아버지는 체온을 내리게 하는 얼음덩이를 겨드랑이에서 빼내 어느새 입속으로 마구 밀어넣으신다. 가늘적으로 무거운 몸을 들썩이며 힘겹게 내뱉는 기침이 할아버지의 기운을 다 빼낸다. 기침이 멈추자 간신히 몸을 일으키며 김간호여, 아까 뭘 보라는 소리가 들리던데 뭐여? 할아버지, 저기 하늘이요. 어디? 할아버지는 방향을 잡지 못해 한참을 더듬대다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간신히 바라본다. 산이 빨갛네. 노을은 서서히 턱을 내리더니 이윽고 산을 밀어내며 떨어진다. 노을이 산을 치며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커서일까? 나는 화들짝 놀라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틀만 쉬고 올게요. 잘 지내셔야 해요. 이틀 후 왠지 마음이 우울했다. 늦장을 부리다 짜증을 내며 서둘러 주일 미사에 참석했다. 신부님께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알려주시며 기도를 부탁하신다. 아, 할아버지. 아멘. 별PM 생각. 소록도 여기저기 피어있는 꽃만이 꽃이 아니라 소록도에서 사랑을 나누고 다독이며 살아가는 간호사들과 환자들. 이들이 진정한 소록도의 꽃이다. 소록도 꽃.